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오늘 학회 임원들에게 의정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이 회장은 의협 중심의 하나된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힘을 보태왔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수백 번, 수천 번 고민한 결정이라며 부디 이번 결정이 의정사태 해결의 한 알의 미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